하나님 나라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항상 마귀는 하나님 일을 대적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교회를 방해하는 우리 사람들이 교회를 방해하기도 하고 혹은 같은 직분자들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작용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는 어느 것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죠.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나올 때 고운 시선으로 안 보내주시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거 그거 그 사람을 통해서 뒤에서 작용하는 자가 마귀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던데 친구들이 모여서 동창 모임도 안 나온다고 너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교회만 다니니 너 교회 연애하러 다니나? 목사하고 연애하려고 그러나? 이제 여자 집사님 그러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여자야.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 이제 비난과 모욕과 오해까지도 받으면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아우 교회 가기 싫어 이제 이런 마음을 주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신앙 자체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같은 성도끼리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내가 그 마귀의 방해하는 사람으로 작용한다고 몰라요. 모르는 게 문제죠.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식사를 했습니다. 교구별로. 그러면은 3부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각 교구별로 자리를 잡아서 움직이고 교구장이 해야 될 일은 빨리 가서 그 뜨끈뜨끈한 밥을, 국을 이제 교구별로 받아가지고 나눠드리는 일을 하는데요.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막 앉은 전투가 시작되죠. 자리 잡아야죠. 빨리 이제 음식 가서 받으러 와야죠. 그래서 줄을 서서 국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교구 식구들은 딱 앉아 있어요. 교구장 내지는 이제 직분자들이 가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잽싸게 가서 받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쭉 줄 서서 맨 끝에 이렇게 받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맨 끝에 국을 받아오면 앉아있는 우리 교구 식구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교구장은 저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네. 뭐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근데 그 불평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자기네 식구들끼리 그렇게 말이야. 지난번에도 딴 교구는 뭐든 이렇게 잽싸게 해서 딱딱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 교구장 제일 늦었잖아. 그래서 없어서 못 가지었잖아. 이러면서 이제 흉을 보면은 그 말이 어떻게 교구장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 교구장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는 이 말이 마귀의 도구가 된다고요. 자, 내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교구장 끌어내리는 역할을. 그럼 그 교구장 듣고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요 아무래도 능력이 없고요. 못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구 식구도 잘 못 성겨가지고 제일 늘어 터져가지고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딴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진 자는 마귀예요. 이렇게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뒤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해라는 것은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 예수를 믿는 사람 이외에는 모두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진노의 자식입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마귀가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 아까운 자기 종을 뺏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착같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안 뺏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쉽게 오지 않는 것은 마귀가 자꾸 안 놓아준다, 방해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4장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습니까? 어떤 모양의 방해가 있는지 바울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13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섬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도 마귀의 방해가 있었죠. 자, 거기에서 이제 이 섬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육지로 올라와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도 방해를 받고 이제 다시 루스드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14장은 이고니온에 옮겼습니다. 이고니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절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예,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그랬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 따르지 않는 자, 반대하는 자, 핍박하는 자가 항상 두 부류가 있는 것을 오늘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갔을 때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이방 땅입니다. 그래도 이고니온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 살고 있으면 거기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도는 회당에 가서, 예,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말하니, 이건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1절에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예,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방해하는 자도 있죠. 자, 어떻게 방해하는지 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수를 안 믿는 자를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으로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요. 자, 순종하지 않는, 예수를 안 믿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방해를 하느냐.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자, 여기가 이고니온이에요. 헬라 문화권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유대인이 많겠어요? 이방인이 많겠어요? 그 주민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사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 형제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건 쉬운 거죠.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유, 뭐라더라, 이러면서 소문을 흘리는데, 나쁜 소문을 흘리는 거죠. 꼬투리 잡아서 없는 말 지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악감을 품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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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나쁜 감정을 품게 하도록 그 노릇을 이방인이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했습니까? 아유, 같은 핏줄이 더 무섭네요. 그죠? 예,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앞장 13장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 예, 안디옥이 두 개네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라고 이름 붙이죠. 이 안디옥에 있지 못하고 이제 자리를 옮긴 것이 이고니온입니다. 이렇게요.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여기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예요. 오피스텔이니까. 사람 사는 주거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여기서 사는 주민이 편하겠습니까? 방해를 받죠. 그걸 표현을 하는데, 이전에는 여기 지하 사우나에서 하루는 마이크를, 우리 예배당을 통해서 스피커를 큰 걸 달았어요. 거기에다가, 예, 트로트 노래를 아침부터 트는 거예요. 얼마나 짱짱 울려 퍼지게. 그런 방해를 하고요. 참,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초기였죠. 저기 방에 전부 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아침부터 무슨 찬양 소리가, 문을 열어놓고 이제 드리다니까 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우통 벗고 이렇게 방망이 들고 교회를 때려 부신다고. 이 교회 때려 부셔야 된다고 여기에 덤벼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순해가지고 장로님 찾더라고요. 막아달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젊은 남자 목사님들이 장로님 찾아가지고 장로님. 예, 그런 핍박을, 예, 겪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바울은 이런 마귀의 방해를 많이 겪죠. 그래도 담대하게 3절에 보시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은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죠. 주를 힘입어서 주님의 힘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역사 모든 사역의 가장 기본은 말씀을 전한,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이 복음을 어디 가나 담대히, 자, 내 힘으로 주의 힘을 힘입어서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가장 기본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5절에 보면은 이제 읽진 않겠는데요. 여기 이고니온 사람들이 이 두 사도들을 돌로 치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으면 죽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두 사도는 이제 이고니온에서 도망을 쳐서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마귀가 방해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길이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는 사자가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듯이 잡아먹으려고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섭게 덤기는 모습으로 마귀가 덤비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귀가 우리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돌로 치고 죽이고 핍박하고 아주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여기서 멈출까요? 저 같아 무서워서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집에 좀 우리 숨자, 가만히 있자. 우리 나가면 우리 얼굴 알고 또 잡으러 올지도 않아. 우리 가만히 있자. 제발 이제 복음 전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이럴 건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전합니다. 7절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예, 아멘. 자,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제 보게 됐어요, 바울이. 자, 어떤 상황에서 보게 되었는가 하면은, 9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들어요. 바울이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참 가면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살리기도 하는 많은 일을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자 이거예요. 구절에 보시면 바울이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나지 걷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주목하여 보게 된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역을 오래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웃기는 말도 아니고 재밌는 말도 아니고 유머가 있는 말도 아니고 무슨 뭐 드라마틱하게 말을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단지 진지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만 계속 이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뚫어지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 보여요. 눈길이 안 가겠어요? 가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요, 아, 저 사람은 졸면서 듣는구나. 저 사람 딴 생각 하면서 듣는구나. 저 사람 제대로 집중하는구나. 저 사람 눈꺼풀이 반쯤 내려왔구나. 뭐, 다 보여요.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나지 못한 자가 듣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봤더니
자, 뭐가 있는 걸 알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전해야 듣죠? 그래서 듣게 된 거예요. 자, 들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자, 이게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바울이 한 모든 이 전도의 가장 기초는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귀가 쫑긋하게 들리게 전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도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 얘기하면 그만해라 좀. 맨날 하네. 같은 얘기 맨날 하네.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거지 못한 자가 어때요? 들린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린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전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가 들릴 수 있게. 그리고 그 듣고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또 영적으로 영민한 사람이니까 아주 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겼고 나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 그 안전뱅이라고 그러죠. 그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통해서 10절에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 믿음 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일어선다는 걸 상상을 하겠어요? 평생이 안 일어봤는데. 근데 이 사람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생긴 거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는 거는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해서 그 말 듣고 일어나려고 이제 생각을 한 거겠죠? 했더니 일어나게 된 기적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에는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이 바울의 능력을 갖고 싶어요. 나도 일어나라 말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 너 낫게 나을지어다 하면 막 확 이렇게 낫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그 능력을 좀 나도 가졌으면 하면서 생각하고 사모하는데 그 능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기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도 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고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좀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쫓아다니고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바울은 뭘 했습니까?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전할 때 듣게 하고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먼저 생겼을까요? 바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사기꾼이라고 죽이려고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바뀐 거는 완전히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핍박을 당하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저 사람이 정말 사도가 되었는가 저 사람이 정말 어떠한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시행착오를 너무너무 많이 겪으면서 인정받지도 못해도 내 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천국 백성 되며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건요. 나도 저런 능력 주시오. 그건 껍데기를 얻는 거예요. 그걸 삼아하기 전에 나한테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현세에 연연하지 않는다고요. 예,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내가 주님 일을 하다가 다리가 하나 부러져도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내가 왜 주님 일을 했는데 다리가 부러집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은 잠깐이요. 저 영원한 곳은 저곳은 영원히 사는 곳.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제대로 전해지는가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복음.
어떤 사람 예수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잔소리 들으려고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 귀가 숨기다가 듣고 싶어요. 요 차이가 있는 건데 요 차이는 그 사람의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훈련된 자는 달라요. 바울은 훈련됐잖아요. 얼마나 온 인생을 바쳐서 어디 가나 말씀을 전하고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하고 온전히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니까 어찌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며 그 말에 어찌 감동을 안 하겠습니까? 자, 나는 누구나 우리도 바울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말씀으로 준비된 자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데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자가 있고 주님의 도구가 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 쓰이는 자가 있고 하나님 일을 세우는 것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지 돌아보시고 나는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또한 말씀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이 일어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로 내가 서고 싶은 것은 자기 욕망, 욕심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 내가 뭐 이런 병도 고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 장례식에 갔는데 그 엄마가 안 믿고 돌아가시는 데 대한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 복음에 대한 그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뭐 고친다 만다 하는 건 가짜예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냐?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도 아프더라고요. 왜 내가 손만 대면 낫는 사람, 왜 내가 아파요?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에 여러분들 관심 갖기보다 내 믿음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나도 기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예.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준비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가장 무슨 일이든지요 아주 기초를 튼튼히 해야지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전문가가 되는데 보면 기초를 하라고 그래요. 뭐든지. 이 기초는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보시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믿지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 어떤 난리가 났는지 11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예, 여기까지 13절까지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 평생에 못 걷던 사람이 걸어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는 너무나 다양한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이름도 정말 다 할 수 없을 정도 많은데 이 바나바는 그 중에 제우스 신이라고 여기고 이 바울은 그 중에 헤르메스가 말 잘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신이라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그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높이는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준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 놓는 거죠. 신의 자리에 놓는 거죠. 신격화 하는 거잖아요. 자,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막 가만히 있기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기도하면 병이 나고, 나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나타나고, 나 죽은 사람도 살려. 뭐 그러면서 어디 가나 뭐 그렇게 두들겨 맞고 돌로 그냥 처임 받고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은 대우가 달라지면 전도가 편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요렇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 아니야?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자, 마귀의 방해는요, 아까처럼 잡아먹을 듯이 그냥 생명을 막 뺏어갈 듯이 이렇게 막 무섭게 덤비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사람 마음을 살살살살 기분 좋게 하죠. 아마 내가 좀 막 가만, 내가 뭐 내가 신이라고 얘기했나?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하는데 나 좀 기분 좋아. 이러면서 가만히 앉아 있기만 아니라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좀 대접받는 거, 좀 누리고, 예, 무슨 뭐 상관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 마음이 싹 들 수가 있어요. 그죠? 요건 누가 주는 거냐면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방해가 있고, 광명한 천사처럼 살살살살살살 기분 좋게 해가지고 살살살살 미혹하고 유혹해서 거기 꼼짝 넘어가게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 알아차려야 돼요. 제 말씀에서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예, 이런 자리에 가끔씩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요즘은 아닌데 옛날에 막 몇천 명씩 1박 2일 하면은 대단한 거잖아요. 막 신문에도 나고,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했고,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가고 차가 몇 대가 가고 막 경찰이 에스코트를 했고 뭐 대단한 사건이 이제 막 신문에도 나고 막 그럴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살짝. 어? 대단하네, 내가? 자, 요 마음이 살살살 주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가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자리에 딱 앉아버리면은요. 자,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겠죠?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안 써요. 왜냐면, 여러분들 일하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사장 자리 탐내면 사장이 쓸까요? 자르죠? 하나님 그거 되게 중시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뺏기는 거, 질투하는 하나님인 적. 그래서 우상한 성기 우상한테 절하는 자는 예, 천대까지 벌을 준다고 그러죠.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 자리에 올리고 그 밑에서 감사합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 제끼고 그 자리에 놓으려고 사람들이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리에 올라갔더라면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안 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이, 어디 가서 칭찬 듣죠? 주님 일 해서 아유 어떻게 교구를 그렇게 잘해. 저도 그래서 칭찬을 안 하려고 하는데 죄 지을까 봐. 그래도 이제 마음이 아, 너무 수고했다 싶어서 한마디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고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그래서 마귀의 방해를 이겼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일자리 없는 사람 일자리 구해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에게 얼마라도 뭐 소개비라도 지어주면서 뭐라도 사주고 막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면은 그걸 받아버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가죠. 15절 같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일을 하신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십시오. 그 사람이 감동하죠. 공짜로 해주세요. 좋은 일을. 대가를 받아버리면 그건 내가 그 대가 받고 판 일이 돼버리고, 공짜로 해주시면서, 자, 15절에 이 말씀.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감동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오겠죠. 예.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일을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데 마귀의 방해가 있었죠. 마귀의 방해를 오늘 두 가지 봤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마귀와 광명한 천사처럼 덤비는 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아이, 무서워, 아 힘들어, 아이 기분 좋아해서 꼴딱꼴딱 넘어가지 마시고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돼요.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들은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바울과 바울이 어떻게 할 때 일어나게 됐는가 그 과정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게 되었죠. 믿게 될 때 이 사람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흥왕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넘기고요. 당장 일 좀 못해도 힘들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 믿어지고요.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 아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흥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